박범계, 조국, 추미애 다룰까?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이어서 박범계 의원까지. 어제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는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첫 일성인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엄중한 상황에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계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이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고 많은 언론들이 예측했듯 결국 박범계 의원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예측을 했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복귀한 이후에 과연 이제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인사다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장악력이 셀 수 있는 민주당 의원 중에 중진 의원 중에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보면 윤 총장과 굉장히 대립했으나 또 이제 연선 동기기도 하고 그래서 법범계 의원을 선택해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진행해왔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완성하는 역할을 박범계 의원에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 인적 쇄신이냐, 과연 뭐 달라진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반면에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검찰 개혁을 더 강하게 더 밀도 있게 완성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인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좀 짚어볼 사안은 사실상 추미애 전 장관이 되겠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주도했었던 징계가 법원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리만큼 그 징계의 절차도 문제가 있고 징계 사유도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상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누가 지명하나 누굴 지명하나 궁금했었는데 박범계 의원이야말로 국감 등에서 어찌 보면 추 장관이 갖고 있었던 총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을 누구보다 추 장관과 똑같이 공유하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서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이 징계에 대한 사과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어쨌든 국정 전환을 하겠다. 국정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국정 모습 자체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게 이제 인적 쇄신이 담겨 있는 메시지일 텐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이 국감에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거의 인식을 같이 했죠. 어떤 인식이냐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 방해에 대해서 실제 국감에서 굉장히 강하게 윤 총장을 질타했고 거기에서 윤 총장은 굉장히 언쟁이 있었죠. 자기는 누구도 비호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지적했고 또 거기에서 또 한번 선택적 정의다. 사실 선택적 정의라는 건 사실상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정의라는 것 자체가 보편성을 담보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불의로 검찰권 남용했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면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식 속에서 글쎄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과연 7개월 동안 순탄에 갈지 아니면 다시 추미애 장관처럼 굉장히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파열음을 내면서 갈지 관심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박범계 의원의 지명자의 어떤 인식을 봤을 때는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겠죠.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닷새 전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기사를 첨부하면서 아 대통령님 이라는 굉장히 짤막한 글을 올렸다고 하고 12월 25일 오후 2시 46분 이 글을 올리고 닷새 뒤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셈인데 아 대통령님 박정아 대변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 대통령님 박범계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 그 다음에 박범계 민정비서관 이렇게 해서 호흡을 맞춰서 일했던 전형적인 친문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라고 한 거는 저희 다 기억하는 것처럼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예.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속에서 국민의 혼란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 박범계 지명자는 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탄식이죠?
이재명 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끔 만들었던 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모두를 질타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그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준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양상이 형태를 약간 달리할 뿐이지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박범계 지명자가 첫 일성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도 둘도 셋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검찰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식물 총장 그리고 권력을 다 분산시키고 해산하는 검찰 이런 걸 만들어가는데 매진할 거다. 그래서 크게 변함없이 내년 초 내년 7월 검찰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런 혼선을 계속 봐오면서 동부구치소에 있는 것처럼 법무부에 일은 안 하고 오로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을 어수선하게 하고 국가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이 계속 될 거다라는 아쉬운 예상을 마지막 날 해봅니다. 아 대통령님 이게 그럼 무슨 뜻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끔 만든 그 상황 주변 모두를 질타를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됐는지의 탄식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꼭 대통령을 또다시 사과하는 이런 상황이 안 만들겠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아 대변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박수현 의원님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두 가지 질문. 아 대통령님이라는 저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박범계 의원 지명은 인과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아 대통령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리고 지금 박정하 전 대변인과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결국 추미애 시즌2 아닐 거냐라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박정하 대변인님이 우리 김진 앵커 소개할 때 바르다 박 선생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 역시 바른 선생 맞아요. 지금 그런 답변은 제가 할 답변인데 앵커가 지금 의도한 기대한 답변은 뭐냐면 아 가성비가 높은 다섯 글자였다. 이런 답을 원한 거 아닙니까? 아 가성비가 높은 다섯 글자였다. 저거 입력하고 본부장관 나왔으면 가성비 높은 네, 거죠. 그런 답변을 이제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저 박정하 대변인께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추미애 장관까지 입히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다시 판사 출신 그렇군요. 박범계 후보자가 지명이 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지금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청와대 그 참모 개편에서 보면 함께 호흡을 맞출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출신으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게 호흡을 잘 진영을 갖추면서 그런 관심은 결과적으로 이 검찰개혁을 국민들도 더 많은 부분이 동의를 하시는데 그 과정을 정말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관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어떤 판사 출신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과 인품도 가지고 있지만 또 굉장히 추진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검찰개혁 시즌2를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 또 충돌이 있지 않겠냐는 야당의 걱정이 있는 것인데 아마 추미애 장관의 지난 1년간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보면서 박범계 후보가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느낌들, 교훈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시즌2는 사실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검찰 문화에 대한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 법적 어떤 개혁 방향으로 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경험, 그다음에 제도 개혁 이런 어떤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많은 그 충돌보다는 대통령의 바람대로 서로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조해서 검찰 개혁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예. 박범계 의원은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의원을 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으로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